이번 시간에는 플라이휠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플라이휠은 펼쳤을 때랑 닫을 때랑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오프닝, 클로징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강좌를 두 개로 나눠서 올릴 테니까요. 둘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프닝 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. 세이프핸드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. 펼쳐주시고 스파이 오프닝을 하듯이 엄지, 검지, 스냅을 줘서 한 바퀴를 돌려줄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요. 그러면은 펼쳤을 때, 그냥 펼쳤을 때 자세랑 똑같아요. 한 바퀴도 돌아가기 때문에. 이렇게요. 그러니까 엄지검지 스냅을 유의해서 돌려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이게 부드럽게 바로 안 돌아갈 거예요. 그래서 리버스 호라이즌탈 처음에 연습했던 것처럼 좀 끊어져도 좋으니까, 부드럽지 않아도 좋으니까 처음에는 단계별로 펼치고 한 바퀴 돌리고 리버스 호라이즌탈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점점 부드럽게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자면 펼치고 스파이 오프닝 돌렸던 것처럼 스냅을 줘서 한 바퀴 돌리고 리버스 호라이즌탈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